저라면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도 받지 못했을 것 같고 헤어지겠다고 약속도 못했을 것 같고. 아, 저는 계좌번호 적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1년 6개월간 사귄 내 남자친구는 우리 회사 대주주의 막내 아들이었다. Hello. Hello. It's I from Today Thailand. Hello. So first question is for Mr. Moon Sung-min. So this is your second romantic comedy drama. Did you learn anything from your previous experience that you can apply while filming Cinderella 2AM?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쨌든 연달아서 로코 작품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신감도 좀 생겼던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좀 감이 좀 잡힌 것 같기도 했고 근데 또 전작품과는 또 다른 결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를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Second question is for Ms. Chin Hyun-bin. You often play a character who end up with a rich and charming guy, something that many girls dream about. Have you picked up any dating advice from these roles that you'd like to share to the audience?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재벌 아들 여친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경력직인데 세 캐릭터가 되게 다른 캐릭터인데 공통점이 뭐였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뭔가 그 사람을 굳이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한테 뭔가 매력을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So the story of Cinderella 2AM is a twist on the classic Cinderella tale. What makes this drama unique and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that you like to highlight?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 드라마 제일 가장 다른 점은 윤서는 신데렐라가 되는 그 상황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윤서에게는 신데렐라가 돼버렸다는 상황이 굉장히 불행처럼 오히려 다가와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려고 윤서는 노력하는 역할이라는 게 기존 신데렐라 이야기랑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드라마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 가다가 그냥 클리셰파게 이게 또 저희 드라마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I've read the synopsis a bit, and then I've heard that there's a twist that Yoon So's character got offered the money, and then she accepts the money to break up with main character. If you were in Ha Yoon So's situation, would you respond in the same way or differently? How would you approach it? 저라면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도 받지 못했을 것 같고 헤어지겠다고 약속도 못했을 것 같고 그냥 되게 힘들어만 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윤서는 뭔가 주원이를 좋아하는데도 헤어져야 된다고 이성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그 돈을 받아서 책임감도 느끼고 주원이한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How about Mr. Moon Sung-min? Any idea on that? 저는 계좌번호 적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Okay. So on a scale from 1 to 100, how would you rate your chemistry between you and your co-star? For both of you. 150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100점 만점인데 150점이 될 수가 있나요? 50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비로. Is there any memorable or funny moments on set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저 재밌었던 거 있어요. 저희가 세트에서 찍다 보니까 식당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밥차가 항상 와주셨어요. 밥차가 왔는데 근데 너무 그때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다 같이 먹었잖아요. 계속 밥을. 그래서 그게 저는 또 기억이 남더라고요. 끝나니까. 좋았습니다. 그게 참 맞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되게 작품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친해지고 좀 현장을 즐겁게 보내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If possible, could you recite your favorite line from the drama? 저는 윤서 대사 중에 주원이한테 백마탄 왕자님은 내 쪽에서 사절이야 라는 대사가 윤서를 되게 잘 보여주는 대사 같아서 생각이 나네요. 저는 자기요. 자기야, 얼른 먹어요. 자기야? 자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자기 안에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누나. 예. 네, 그럼요.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윤서야를 많이 했지. 자기는 또 그렇게 많이 안 해서. 예. 네, 저한테는 그 자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주원이한테는. 사귀고 나서 사귀면서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Okay, I think our time is up.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erview. Looking forward to the drama. Bye. Bye-bye. 1년 6개월간 사귄 내 남자친구는 우리 회사 대주주의 막내 아들이었다. 두 달 안에 깔끔하게 헤어지겠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내 쪽에서 거절이야.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나랑 헤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근데 매달리는 건 내 자유. 잘 좀 봐줘, 윤서야. 썸나카우 투데이, 맥 투모로우 투데이.